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강수량을 보면 황해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평강을 비롯해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습니다. 폭우와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황해 남북도, 개성시,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100 내지 200mm, 특히 요난, 신계, 평강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산사태와 군물 위험 구역에서 인원들을 제때 대피시키고 강하천과 저수지, 물길 제방의 불량 개서들을 제때 보수 대책하며 감시 통보 체계를 강화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10일 월요일 음력으로 6월 스마하루입니다. 내일 소연 중부 이남과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고 북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 남북도의 여러 지역과 개성시, 강원도에서 100 내지 200mm, 부분적으로는 250mm 이상이겠고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서 20 내지 4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룡,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희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신해주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도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온성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저선동해에서 내일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소에서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건물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요해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6일과 7일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건물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요해하셨습니다.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연일 내린 많은 비와 폭우에 의해 은파군 대청리 지역에서 물길 지방이 터지면서 단층 살림집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부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많은 살림집들과 농경지가 건물로 침수되었다는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피해 현장에 나가시어 실태를 직접 요의하시면서 피해 지역 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은파군 주민들을 모두 사전에 안전한 지대로 소개시켜 인명피해는 없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군급 지도적 기관들에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사무공간들과 공공건물들, 개인 세대들에 분숙시키고 안정시키며 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국무위원장 예비양곡을 해제하여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 때 대하여 해당 부문에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 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 주어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 세대들이 전적으로 맡을 때에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인민무력성의 간부들로 피해복구사업 지휘부를 조직하며 지휘부는 일단 현지에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 장악하면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영양편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보고할 때에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중앙의 설계 영향을 파견하여 건물 피해를 입은 은파군 농장마을 800세대를 본보기로 새로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어 공사를 빠른 기간 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에도 피해복구 건설 사업에 군대를 동원할 것을 결심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필요한 용량을 편성하여 긴급 이동 전개시키며 군내 인민들과 함께 파괴된 살림집과 도로 지대정리 사업을 선행할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피해복구 건설 사업에 필요한 세멘트를 비롯한 공사용 자재보장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타산된 소요량에 따라 국무위원장 전략에 비분 물자를 해제하여 보장할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중앙기관들에서 은파군 피해복구 건설 사업과 관련한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침수되었던 농경지들을 돌아보시면서 피해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군에서 침수되었던 보존들을 시급히 복구하고 농작물들의 생육을 개선하며 소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총리 일대의 큰 물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료의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부르기 고전적 로작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청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 위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아가자를 펼치고 쓴 기사를 싣고 강원도 안의 당 조직들에서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더위에 깃들어 있는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부광조국 건설에 애국 혼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인민을 위한 사랑의 좌우 끝없이 이어가시며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수령의 명령을 결사 관철하는 길에 전사의 삶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혁명투사 박낙권 동지의 값높은 삶을 전하는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당의 의도대로 비상방역 사업에 계속 총력을 집중하자 이런 표지 아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당조직들에서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그 관철회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리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조성된 방역위기를 타개하고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이 계속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소식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큰물 피해 방지 대책을 계속 철저히 세워나가자 이런 표지 아래 큰물 피해를 막는 데서 기본은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전국 각지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숭고한 국민적 자각과 뜨거운 애국의 마음 안고 큰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한결같이 떨쳐나선 소식과 여러 권의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사회주의 우리 집은 덕과 정으로 따뜻하다 이런 제목으로 퉁유용예군인을 아내로 맞은 라손시 라진지구 라진상하수도 사업소 노동자 김용국 동무와 그들의 친여력이 되어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내밀때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장덕광산과 안악군 굴산협동농장에서 축산을 근기있게 내밀어 그 덕을 보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집단주의는 우리의 힘, 우리의 생활이라는 데 대해서 전하는 기사들과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총리 일대의 큰 물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료의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각국 비상방역지휘부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 비상방역체계가 최대 비상체제로 격상된 데 맞게 방역사업을 더욱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조국 해방의 대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함경남도 인민위원회에서 소비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소식과 성림시 인민위원회에서 산림집 개건 보수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철종광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소식들을 편집하고 단천 전역의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리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소식과 평안북도 간속지 건설 종합기업소에서 월도 간속지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큰 물과 폭우와 같은 재해성 기상현상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소식을 집중 편집하고 염주군 내중협동농장에서 경영활동의 정부와 실현에 힘을 놓고 있는 소식과 평성시 산림경영소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충복의 본분을 다해나가고 있는 대의원들을 소개한 기사와 초침소리 이런 제목의 실화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평양의학대학과 함흥수리동역대학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사들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계속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대